해외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과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회원 가입을 하기 전 먼저 키움증권 계좌를 꼭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님께서 PC에서 해외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기 전 준비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C에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오른쪽 로그인 영역 하단에 계좌 개설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키움증권 계좌 개설이 처음이신 경우 비대면 키움 계좌 개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개설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개설을 하더라도 본인 인증은 스마트폰으로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개설하기를 클릭합니다. 키움 계좌 개설 페이지가 팝업되는데 계좌 개설 신청 시작하기를 시작으로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휴대폰 인증, 고객정보 입력, 거래 상품 선택, 이체 출금 계좌 등록, 신분증 제출 및 본인 확인 순으로 해외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국민, 신한, 우리, KB하나은행 및 신협에 내방하셔서 해외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협의 경우 지점별로 계좌 개설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내방 전 해당 지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을 완료하셨다면 회원 가입과 공동 인증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FAQ 회원 가입 및 공동 인증서 관련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로그인 영역 하단에 영웅문 글로벌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합니다. 바탕화면에 생성된 영웅문 글로벌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실행해서 영웅문 글로벌에 접속합니다. 영웅문 글로벌에 접속하셨다면 세 번째 단계로 해외 선물 옵션 위험 고지 및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입니다. 먼저 영웅문 글로벌 상단 메뉴 내 온라인 업무에서 열 번째 고객 업무 신청 하위 메뉴 중 해외 선업 위험 고지 안내를 선택합니다. 0754 해외 선업 위험 고지 안내 화면이 나오는데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이후 우측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추가 위험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우측란에 체크합니다. 투자 위험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예라고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알림이 서비스 신청 및 실시간 반대매매 제도 안내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선물 옵션 체결 내역 및 위험도를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에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다면 예를 체크하고 실시간 반대매매 제도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주의사항의 위험 고지 내용을 잘 숙지한 뒤 닫기를 클릭하고 숙지하셨다면 예라고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래 해외 파생 상품 거래 위험 고지 PDF를 선택해서 해당 위험 고지 설명서를 읽어보고 위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라는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해당 해외 선업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 단계입니다. 영웅문 글로벌 상단 메뉴 내 온라인 업무에서 열 번째 고객 업무 신청 하위 메뉴 중 투자자 정보 확인서 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선택되어 있는 상품을 해외 선물로 변경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하단에 투자자 정보 확인서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0759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 화면이 나오면 파트 1, 파트 2, 기타 설문 내용까지 빠짐없이 체크하고 투자자 성향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 투자 성향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결과값이 공격 투자형 1등급 외에 다른 등급이라면 하단의 추가 확인서 내용에 동의까지 해주셔야 해외 선물 옵션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상품의 시세는 기본적으로 15분 지연 시세를 제공합니다.
만약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고자 원한다면 해외선업 실시간 시세 이용 신청이 필요한데요. 영웅문 글로벌 상담 메뉴 내 해외 선물 옵션에서 여섯 번째 4620 해외선업 시세 이용 신청 해지를 선택합니다. 해당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해서 미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영문명을 기재, 등록 해지 신청 영역에 등록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이용약관 보기를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셨다면 예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실시간 시세 이용은 신청 이후 재로그인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실시간 시세 이용은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단 거래소 정책에 따라 무료 이용 기간이 중지되거나 과금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외 선물 옵션 계좌 개설 및 영웅문 글로벌 설치, 해외 선물 옵션 위험 고지 및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